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Soldier and Inventor라고 했습니다. 군인이자 발명가이신 최무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고려시대의 신화라고 합니다. During the late Goryeo Dynasty, Japanese raiders invaded Korea라고 했네요. 자, 고려시대, 고려왕조 말기가 되겠죠. 그 시대에 일본의 침략자들이 한국을 침입했습니다. 최무선 learned about gunpowder in China's Song Dynasty. 자, 그런데 이제 고려의 최무선은요, 무엇을 알게 됐냐면 중국의 송 왕조에서 이제 쓰고 있었던 화약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게 gunpowder가 되겠죠? He asked merchants from China how to make gunpowder. 그래서 중국에서 온 상인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어떻게 하면 화약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이 중국의 상인들에게 물어서 화약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He finally succeeded in making the powder with his servants. 자, 그의 뭐 종들, 신하들과 함께 여러 번 이제 그런 실험을 한 끝에 마침내 성공을 한 것이죠. 파우더, 이 화약을, 건파우더를 만드는데 성공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Che created cannons and guns. 자, 최무선은요, 대포와 총도 개발을 했고요. 이제 화약을 알게 됐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화력이 있는 무기들을 만든 것이죠. In 1380, 1380년도에 Japan's 500 ships appeared near Jinpo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자, 충청 남도 지역의 진포 근처에서 자, 일본 측에 일본의 500여 개의 그 배들이 나타났는데요. Che and other military leaders destroyed all of them. 자, 이 최무선과 다른 군인들이, 그쵸, 무인들이 그 모든 일본의 500척의 배들을 다 파괴시켰다고 합니다. People returned to their ordinary lives.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정말 용감한 군인이자 발명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관련된 크로스워드 퍼즐 풀어볼까요? Number one, a person who leads a group, organization, or country. 어떤 단체, 혹은 조직, 혹은 나라를 이끄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leader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Leader. 리드를 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네요. Number two, to make or produce something. 자, 뭔가를 만들고 생산하다 라는 거 뭘까요? 창조하다 is to create가 되겠죠. Number three, to enter a place such as a foreign country in order to take control by military force. 자, 어떤 지역에 들어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 지역에 그냥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such as a foreign country, 외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영역인데 in order to take control by military force.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계약이 아니라 군인의 힘을, 어떤 군사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그곳을 내가 통제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침략하다, 침입하다라는 거죠. 내 허락도 없이 내 권리를, 그렇죠, 무력으로 와서 여기 내 거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이런 거는 enter가 아니라 invade가 되겠네요. Number four, to come or go to a place again. 자, 어떤 곳에 다시 가다 혹은 오다라는 거 뭘까요? 그렇죠, 돌아오다 혹은 돌아가다. In English is to return이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